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욕 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여러분도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첫 번째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에서 살고 있는 박길삼이라고 합니다. 아, 박길삼님. 네. 박서진 가수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네. 미러미러라는 노래 오. 네,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러미러 이 정도로. 네.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당신 가슴에 멍들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힘 없으면 무시하고 애기쓰면 사랑받고 잠때마저 무시하는 헛수아비 같은 세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밀어 밀어 넌 위에서 난 아래서 사랑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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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구석구석 찌든 때까지 내가 당신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당신 가슴에 멍들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불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결과는 나중에 발표해 드리고요. 네. 네. 자, 어디 계신 네, 어떤 반갑습니다. 분이신가? 네, 어디 계신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강계선입니다. 아, 강계선님. 아, 미워도 미워 말아요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작. 이미 와버린 이별 앞에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순간인데 미련을 두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가는 나는 오죽하겠어. 마음이 아팠다게 웃는 얼굴로 노란 빗물에 감춰요. 네,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자 그런데 하여튼 노래를 정말 매력 있게 잘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치 아치 요 또 애교까지. 이제 다 부르고 나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신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끝났다 네.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양정모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지난번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 가지 마세요. 네. 자, 일단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그대의 품 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은데 가슴 조이며 만났던 날들 어떻게 잊을 수 있나. 달콤한 그 말 거짓이었나. 송두리째 잊어야 하나. 나는 나를 영원히 너를 사랑해. 이제 떠나면 남다른 것을 언제 우리 만날까. 한 번만 나를 떠나기 전에 마주보면 눈물이 나와.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네. 네. 난난난다는 거를 거기 리듬감 네, 잘 해주셨네요. 그동안 많이 네. 이제 그게 좋아졌는데요. 네, 이분이 힘이 넘쳐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키를 조금 더 올려버렸어. 근데 그만큼 힘이 좋아졌다. 올렸는데도 그만큼 그 키를 또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 자, 한 군데만 네. 더 들어볼게요. 자, 네. 키를 이제 지금 높이시니까 네, 키를 아예 그냥 하나를 또 올려가지고 요 어디 부분을 갔냐면은 네, 이제 떠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한 번 더 갈게요. 이제 떠나면 자, 거기. 이제 네, 자. 이제 떠나면 떠나면 예, 자, 시작. 남남인 것을 네, 이제 시. 이제 떠나면 남남인 것을 언제 다시 우리 만날까. 한 번만 나를 떠나기 전에 마주보면 눈물이 나와.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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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거야. 네. 영원히 너를 사랑해. 자,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네, 네 그래서 점수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 노래 잘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언제나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네. 아주 팔팔 살아있는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대구 북구의 김수영입니다. 김수영님. 조금 전에도 네. 박사님한테 원점 라이브. 어. 네. 라이브 한 거 그거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아, 그럼 오늘 또 원점 하시려고? 예, 원점. 아, 이분이. 저는 원점 신청해놨는데요. 듣자마자 그래. 바로.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하나 둘셋넷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온뿔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넘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네, 아주 맛있게 잘 불러주셨어요. 네, 진짜 원점을 원점처럼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이분이 끊을 때는 또 아주 칼같이 끊어버리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노래. 예, 경기도 동두천시에 살고 있는 임비호입니다. 와, 임비호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또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아, 뭐. 자, 임영웅 씨가 참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노래도 임영웅 씨 노래를 부르실 예정이신지? 당연히 그렇겠지 뭐. 아닙니다. 예? 오늘은 저 서른도님의 그 누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대신이 잠깐만요. 이런 대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네, 지금 가족 중에 떡하니 지금 임영웅 씨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엘리베이터도 좋고 요즘 뭐 별, 그 뭡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지만 누이를 결승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하. 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안았어야 할 때도 사랑해도 내게 다가와 약속 있도록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우리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가수 지만답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불러주시네요. 네. 네. 자, 오늘 네 임비호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다섯 분의 노래 경합이 끝났는데요. 네. 와, 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의견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월장원전에 진출하실 분을 뽑겠는데, 네. 손가락 번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채훈 선생과 제가 엇갈리면은 두 분이 올라가지고. 네, 만약에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 한 분이 올라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뽑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한 번만 더 와야 돼. 네. 자, 하나, 둘, 셋.